신명기 21장부터 23장 시편 67편입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고별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각 분야별 기본적인 율법 조항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장에서는 절기 또는 공의로운 재판들에 대해서, 또 17장에서는 장차 도입될 왕 제도가 어떠한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설명했고요. 19장에서는 도피성, 어제 보았던 20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규정 같은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는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율법과 관련된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살인사건이 났을 때 또는 포로를 잡았을 때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22장에서는 정결법,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제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시편 67편입니다.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들을 하고 계시죠.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걸 보면 다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총회라고 번역된 칼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목적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모임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이것을 이제 총회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종교적인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아주 들어오지 못하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제 군주 아래서 소위 그 내시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 예식으로, 이방 종교의 예식에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일부러 거세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물든 자들이고 이방 종교 어쩌면 사제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알과 아스라의 종교를 살펴볼 때마다 항상 그들의 제사 예식 자체가 성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죠. 또 2절에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0대에 이르러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11대는 괜찮냐? 10대까지 못한다 이 말은 영영이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사생자는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긴 자식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방인들과, 예를 들면 그 다음 구절에 암몬과 모압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딸들과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에돔과 애굽은 3대 후에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에돔, 애굽은 여기도 뭐 설명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으로,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 맺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이고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도 참여하고 또 그들의 모든 절기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규정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우 배타적이고 아무나 받지 않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고 이방 종교 예식에 물든 자들, 이런 자들은 영영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도 다양한 정결법을 말한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속에도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계속 뭐 레위기나 지금 신명기도 그렇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고 무엇을 만지면 거룩하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또 여기에 접촉하게 되고 여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누구라도 세속에 물들고 혹은 죄인된 모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세속에 물든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영적인 순결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편적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람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다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또 이방 종교에 물들고 그 탐욕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결단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꿔가고 누구라도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죄악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면 성도들과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거룩하게 되어지는 세속의 모든 더러움들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한 교회와 특별히 이 땅에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많은 교회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만 전하고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과 우리의 계획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